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찌는 더위를 한숨 돌리게 해줄 비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 속 작은 쉼이 되기 위해서 찾아온 취향라디오 취향상점 위키백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 잘 지냈죠. 저희도 은근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큰 행사도 치르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7월이라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오늘도 사실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야심차게 첫 곡을 비가 와도 비행기를 뜨고로 선곡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이제 좀 기후 변화 때문에 장마라는 개념이 조금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우기처럼 이게 비가 스콜송으로 확 내리다가 확 잦아들었다가 하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기상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 뭔가 진짜 환경 보호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 어제도 비가 좀 많이 내렸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그 작업실 앞에 키우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다육이라서 물을 많이 안 먹어요. 다육이가 그 선인 장류 아니에요? 맞아, 맞아. 사실상. 근데 이제 애들 대피시키고 입 만져보니까 원래 애들이 그렇게 통통한 애들이 아닌데 입이 되게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애들이 막 뚱뚱해져가지고 부었구나. 그래서 한동안 얘네들도 이제 작업실에서 피하는 걸로 이제. 그리고 비 피해들 다들 없는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어 근데 저희 저번 주에 분명히 네 명 아니었나요? 아 어디 갔나? 이제 예찬이 형 이제 벌써 제명을 당한 건지 일주일 만에 벌써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 뭐 다행히도 예찬 오빠는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찬 오빠가 이번 주에 2박 3일로 예비군을 가게 돼가지고 오늘 라디오에 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 맞아요. 또 어제가 예찬이 생일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생일날. 생일날 예비군 가게 돼서 생일날 예비군 가서 2박 3일로 맞아요. 좀 야무지게 잘 훈련 받고 건강하게 오기로 했습니다. 네. 예찬아. 예찬아.
눈물 흘리고 있네. 예찬 오빠 생일이어서 저희가 또 예찬 오빠 생일로 넘어가는 12시에 또 같이 함께했잖아요. 생일 파티 모아가지고 오빠가. 그리고 재현이가 레터링 케이크도 해주고 맛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리고 막 오빠가 갖고 싶다고 했던 향수 저희가 선물로 해주고 맞아요. 막 그랬는데 오빠한테 떠보려고 그랬거든요. 오빠가 이솝 향수를 갖고 싶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 향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향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 오빠한테 아 나 이거 선물 들어왔는데 이거 안 쓰면 줄까? 이거 향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봤거든요. 테시디라고 얘기해가지고 진짜 자연스러운데 네, 어, 괜찮았나요? 그 살짝 생일 시즌 되면 막 남들이 이렇게 떠보는 거 살짝 의심하게 되지 않아요? 어? 아, 약간 너, 너 이거 갖고 싶다 하지 않았나? 기대하니까 기대하니까 맞아 맞아 제가 저도 그렇지만 티 안 내려고 이솝 향수 되게 저도 좋아해가지고 전에 한번 시향을 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솝 향수 뭐 당연히 그런데 그 결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놀라웠던 게 하나 향 맞는데 그 중동에서 먹을 것 같은 향신료 냄새가 나는 카레 향 같은 네 느낌. 진짜 아니 카레 향이 아니라 이게 그냥 속도는 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냥 외국인 분들 지나갔을 때 나는 그 채취 같은 향이 있어요. 진짜 오. 강렬한 그분들이 쓰는 향수 같아요. 그냥 아. 그분들이 좀 선호하는 근데 이제 그런가? 저희는 완전 낯선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이솝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요거 주세요 하면은 이제 예찬이 형 굉장히 난감해지는 서양인들이 선호하는 향인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향이 엄청 진해서 한 번만 뿌리는데도 뭐 엄청 진하더라고요. 그냥 신기하다. 네. 그리고 제가 예찬이한테도 선물로 줬는데 여러분들 드리려고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 비밀. 너무 귀여워. 귀엽죠. 귀여워. 사실 저는 엄청 똥손이어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제 동생이 요즘 뜨개질에 취미를 가져서 동생이 정말 정말 한정판으로 떠줬어요. 그래서 스페셜 리미티드 키링인데 귤 하나, 체리 하나. 아 저희 거예요? 네. 아 뭐 가질래요? 저 귤. 전 체리요. 딱 체리 갖고 싶었는데. 귀엽지. 예. 저도 에어팟에 달아놨습니다. 저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요즘 기타를 들고 있는데 기타가 살짝 호리병처럼 아직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호리병 나일론 나일론인가 보다. 나일론 호리병처럼 나와서 조금 더 이제 귀엽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는 취향상점 위키백과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취향상점 검색하면 나무위키에 우리가 나오는 사실 알고 있죠. 정보 엄청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도 많던데. 감사하게 팬분께서 맞아 저희 나무위키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게 그 엄청 번거로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던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뭐 하면은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다시 전해드리고 감사합니다. 싶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취향상점 나무위키를 같이 보면서 좀 얘기도 나눠보고 또 이제 팬분들한테 이번 주는 미리 물어봤잖아요. 뭔가 위키백과에 실렸으면 하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재밌겠다. 일단 질문 여러 개가 왔었는데 그 중에 취향상점 곡 중에서 최애곡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곡들은 특별히 이제 멤버들이 좋아하는 취향상점의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재현이의 최애곡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는 이 미발매 곡 중에서 하나를 꼽아봤어요. 저희가 저번 콘서트 때 들려드렸던 것처럼 미발매 곡이 몇 곡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듣고 오시죠. 가끔은 40분 거리를 혼자 걸어 금세까지 안고도 밥을 먹고 웃음도 없이 피를 먹고 뛰어다녀 이름 모를까 괴로 내 발을 들여 새기고 나는 가진 거 하나 없이도 행복한 걸 오늘은 네가 전부인 걸 Take a rest for the romance 난 많이 필요해 Take a rest for the romance 시도 때도 없이
잠시의 복잡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요. 즉각 즉각 시간이 멈춰주길 바래보다 동감 없는 시간이 거꾸로 시간이 멈춰주길 바래보다 눈 감으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길. 근데 이거 지금 완전 미발매 곡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럼 뭐랄까 발매되기 전까지 이 영상 녹음해서 들어야겠다. 듣고 싶어지면 아 아니면은 막 사클 이런 데다가 올려놓을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 곡이 뭔가 저희 팀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어가지고 뭔가 길을 걷다가 또 갑자기 들어가는 그런 작은 상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거라서 우리 팀을 생각할 때 이 곡이 딱 뭔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쓴 곡이라서 저의 좀 최애곡이 된 것 같아요. 좋아요. 이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또 취향선수 멤버들이 좋아하는 뮤지션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또 2주 뒤에 예찬 오빠가 함께할 때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오빠가 함께할 수 있을 때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고 그렇죠. 또 예찬이 형이 딱 좋아하는 뮤지션이 엄청 대표적인 뮤지션이 딱 한 있거든요. 맞아. 비밀이야. 네, 완전 예찬이 형이 죽고 못 사는 그런 이제 뮤지션을 하면은 아마 이제 형이 300안을 뜨면서 이제 엄청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 맞아. 뮤지션에 대해서 어수제 얘기하면 섭섭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째 그 생일 자리 때도 살짝 얘기 나와가지고 저희 그 요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 뮤지션. 근데 요거까지 안다고 싶을 정도로 엄청 세세하게 알더라고요 이 형이. 그래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저는. 아 이 형이 사랑하는구나 정말. 찐팬인 거. 진짜. 그러면은 이제 취향상점 나무위키를 한번 다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 안 보이면 네, 안 보이네요. 안 되겠네. 수준인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어느 쪽 화면이다 이건 나, 보이니까. 자 일단 취향상점 나무위키를 치면 취향상점 최근 수정 시각 6월 13일에 수정이 됐고요. 오 완전 최근이네요. 오 최근이에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분류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 인디밴드 2018년 데뷔 단국대학교 출신. 단대. 아 학교가 또 이렇게 나오네.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차 보시면은 개요 소개 음반 목록 활동 수상 경력 여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 감사하게 저희 프로필 사진을 최근 걸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맞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저희가 어떤 곡 앨범이나 뭐 소개 자료 같은 거 작업할 때 분홍색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테마를 분홍색으로 맞춰주셔가지고 맞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자 그러면 취향 상점 구 정은수와 친구들. 와 진짜 추억의 이름. 구 정은수. 지금 들어도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멤버 강정혜, 도재현, 주지호, 박예찬. 추가됐네요. 2031일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8년도 12월 11일에 1집을 발매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오 이게 어제 캡처한 거면 오늘 2032일째인가요? 아 오래됐네요. 저희 맞아 한 달 전에 2001일이었다고 하더라고. 2001 그러니까 파티를 쓰는 알았으면 파티했을 텐데. 몰랐어. 그렇네. 몰랐어. 그럼 2222일에 파티하자.
안녕하세요. 당신의 취향을 담는 밴드 취향사전입니다. 재즈를 기반으로 하는 멜로디와 일상의 여러 이야기를 담는 가사로 사랑의 설렘과 청춘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복잡하고 상투성이인 내면의 감정을 취향사전이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심을 들려드릴게요. 오, 엄청 자세한. 어떻게 아셨지? 이거 다? 진짜 맞아요. 저희 요즘은 약간 바꿔서 청춘 곱하기 여름은 취향상점을 살짝 밀고 있는데. 맞아. 한번 그것도 보내드려봐야겠다. 자, 그리고 데뷔 날짜 나와 있고요. 우리 정은수와 친구들 시절이 사실 결성 계기와 좀 상동하는 게 있는데 팬분들이 또 취향상점 결성 계기가 궁금해요? 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랄까 1집 앨범 소개들 보면은 이제 여기 정은수와 친구들 시절이라고 적혀 있는 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맞아. 와. 그때 이제 그때 당시 와, 피아노 치던 좋으셨네. 친구와 기타 치던 친구와 제가 처음에는 사실 뭐랄까 학교 수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팀이었는데 그러면서 외부 활동을 같이 하고 또 재현이가 합류해서 그때 처음으로 좀 완전체 정은수와 친구들로 하면서 앨범을 발매한 게 시작이었죠. 맞아요. 진짜 까마득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제 20살 때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아기 때 아가였죠. 제가 그때 또 멤버 언니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을 시절이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신입생이고 그래서 좀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좀 어려웠나요? 아, 좀 많이 어려웠죠. 아, 그치 그치. 정말 그때, 많이 어려웠죠. 그때 한두 살 차이도 무서운데. 그럴만하죠.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도 참 재미있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때는 또 그때 나름의 감성이 있었어요. 지금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었죠. 저는 이때에 18년도잖아요. 네. 아, 그때 다른 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싸지방 가가지고 활동하는 거를 봤었었어요. 맞아. 네. 그 얘기 했었다. 되게 뭐지 그 학교 수업으로도 음악 하는 거 계속 봤었으니까 되게 응원하는 항상 팀이었거든요. 저도 되게 뭔가 약간 이런 결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당시 했었던 팀은 조금 약간 좀 더 모던락한 그런 팀이었기도 했었고요. 제가 또 초반에는 살짝 더 어쿠스틱한 재즈 기반의 음악들을 많이 했잖아요. 더 아기자기한 약간 그런 감성에. 그래서 그때가 기억에 나는 게 뮤콘이 아니라 뮤즈온이 하셨잖아요. 그때 맞아. 이제 저도 튜포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에게 인연이다. 근데 또 지호가 이거는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대였으면 첫 발표할 때 지호가 베이스 연주해서 해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랬었죠. 네. 그래서 학교 때 찍었던 영상이 아직 있습니다. 네. 어린 지호. 그때 막 지호 오빠가 그때 해군 나왔잖아요. 오빠 오빠 군대 나와서 학교를 왔었어요. 근데 오빠랑 마주쳤었어요. 그래서 그때 빡빡이였나요? 맞아. 그때 빡빡이 살짝 빡빡이였고 좀 길렀을 때 모자 쓰고 있었어요. 살빡. 그래서 요즘 활동 잘하고 계시던데 이러면서 막 근황 토크 했었는데 되게 우리 팀에 관심 많은 것 같았거든. 그래서 보고 되게 오빠 되게 뭔가 사람한테 관심 많은 편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런 분이 이제 베이시스트가 되었고 우리 팀 베이시스트가 되었고. 예찬 오빠는 그 저희 동네 같은 동네예요. 그래서 맞아. 아는 친구도 겹치고 학교도 막 옆 학교고 막 이런데 오빠가 막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저희 인기 많았겠다. 근데 오빠 남고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막 홍보 음원 같은 거를 막 치고 밴드 기타 치고 막 아니야 예찬이 그거 아니야 예고 아니야? 아 그거는 아현은 이제 네. 네, 그래서 살짝 중간에 3학년 때만 가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랬고. 아 그리고 예찬 오빠는 또 그거죠.
저희 맨 처음에 대상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 IM 뮤지션 대상 받았을 때 다른 팀이었어. 다른 팀이었어요. 아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맞아. 그때 맞아. 금상 받은 팀이 예찬이가 기타리스트였죠. 그루브 라임이라는 그런 그 팀이었는데 우리 기타리스트가 되었고. 신기한 인연이에요, 정말. 맞아요. 제가 찾다 보니까 지오 처음 영상이 있는데. 아 그때 와, 엄청 실수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니까 소리가 들리나? 와 다 이렇게 영혼이 없어 보여. 왜냐면 아침 수업이었거든. 아 맞아, 11시 수업이었죠. 그래서 그때 보이시나요? 리트 지호. 아니 지금 뭔가 좀 성숙해졌다. 저 혹시? 베이스도 진짜 오래 썼었죠. 리트 재현. 리트 진짜 칼단발이었네. 맞아요. 난 고개를 안 드네. 언니 어 근데 이때는 머리가 똑같다. 손 치고 계신데요, 혼자. 아니 똑같은데요. 아. 살짝 앞모습. 아이고. 이때는 그래도 조금 볼륨을 주려고. 언니 지금 또 언니는 안 늙는 것 같다. 안 늙는다. 진짜. 와 신기하네. 그리고 남수 그리고 여튼 재현 아니 고은이랑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희 언니가 연주 진짜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 정희 언니랑 팀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희 언니랑 팀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제가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쟁취했죠 언니를. 아, 뭐. 어찌 보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정은수와 친구들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멤버 교체도 있었고 또 정은수와 친구들로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재현이를 정은수 맞아, 씨라고 맞아. 불러가지고 뭔가 은수 씨 조금 더 세련 조금 더 이쁜 이름으로 바꿔보자 해서 이제 오늘 밤을 날아요 발매를 기점으로 취향 상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멤버 소개 재밌겠다 있는데 오 사진 예찬이 사진 빨리 추가해줘야겠는데. 아 그렇네. 넷이 뭔가 비슷한 결로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좋아. 아 맞아.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제 예찬이 없을 때 딱 세 명일 때는 한 달 간격으로 생일이었어 생일. 네, 아, 진짜 거의 딱 한 달 간격. 10일? 12잖아요. 12 이렇게. 운명이네. 네, 맞아. 네. 그래서 연말쯤에 이제 선물 파티. 맞아. 연말에 돈 많이 나가는 날. 맞아. 그랬었어. 근데 또 재현이 생일이랑 제 생일에는 좀 공연일 때가 많았고. 오 맞아. 지호 생일은 끝물. 어, 맞아. 끝물. 진짜 스쳐 지나가듯이. 그래서. 후광 상태로. 그래서 당일날 생일 못 사회성 못 주고. 맞아 못 주고. 그런 거 같아. 멤버 소개 이제 저희 포지션이랑 생일 그리고. 뭐랄까 이런 걸 뭐라 특징? 특징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MBTI가 적혀 있는데 오 한 명씩 이렇게 말해볼까요? 본인의 정보들을 말하면서 오 저는 드럼 그리고 11월 9일이 생일이고요. 제 생일이 소방의 날이랍니다. 119여가지고 신기하죠? 오 그렇네. 소방의 날. 그리고 팀 리더 바지 사장. 아 바지 사장? 아 바지 사장 얘기에는 한 바지 사 그냥 많아. 사장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 이제, 사장 이제 CEO. 세요 세요. 그리고 제 MBTI는 ISTJ. 아 진짜 리더형. 리더형 그 자체. 제가 팀 STJ.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INFJ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ST로 바뀌었어요. 뭔가 일하면서. 망상을 안 하게 됐나 봐. 뭔가 더 빠른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지. 현실에 부딪히나 보다. 그다음에 재현이 보컬 1018. 맞네. 맞지 같은 막내랑 또 맞아요. 그 뭔가 성숙한 막내. 근데 저는 그냥 막내인 것 같아요. 팀에서 그냥 네, 많이 챙김 받는 스타일인 것 같고 최근에 MFP로 바뀌었습니다. 2가 됐어요. 왜일까? 왜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면 여름이어서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뭔가 더 나가게 되고. 아~ 맞아, 제가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고 추워서 안 나가고 싶어서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MFP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E가 53%. 꽤나 외향적이죠? 애매하네요. 저도 EI 애매한데 반반이죠. 네, 거의 반반이에요. 저도 거의 반반. 최근에 F에서 T로 살짝 바뀌었긴 했는데 근데 사실상 그것도 막 그 애매한 게 그것도 막
49 뭐 이런 진짜 애매한 그런 거여서 예. 사회화가 잘 되어 있는 거는 그거 아니야? 뭐랄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한 냉정함을 갖게 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막 다치면 아니 지호가 여기 턱을 다쳤는데 지호가 저번에 제 차에서 내리다가 문을 닫아야 네, 되는데 머리를 빼고 문을 닫았어 그랬는데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문을 닫고 머리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턱 맞아가지고 살짝 어지럽더라고요. 진짜 살짝 핑 돌았어가지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지호야 병원을 가 이러면 지호야 병원을 가 아프면 찡찡대지 말고 이렇게 아니 그 정도 찡찡대지 말고 병원을 가 저는 괜찮습니다. 발은 안 다쳤잖아 이러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호 읽어주세요. 그리고 예찬이 형 아니 너 거 구청일점 이제 구네 탈출했네. 어때요 청일점 탈출한 기분? 근데 딱히 항상 뭐 청일점이라는 그런 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의미가 거의 없었잖아요. 저희가 맞아.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뭔가 스며드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비슷했어. 되게. 우리 오빠가 되게 잘 맞춰줬어. 우리의 성향과. 그리고 12월 14일 생일. 12월 13일. 저는 생일 굉장히 외우기 쉬워서 이건 딴 얘기긴 한데 어렸을 때 제 모든 비밀번호가 다 1213이었어요. 요즘도 남아 있는 거 아니야? 남아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손가락 편하게 따라다락. 이래서 해킹이 많은 겁니다. 생년월일로 하면 안 돼. 또 한 번 밝혔어 심지어 개인 정보를. MBTI 그대로인가요? 아 MBTI 예 MBTI가 예 아 막 지금 해보면은 저도 약간 EI 애매하고 FT 그 애매한 그 회색 지대에 있는 근데 N은 심각하게 저는 95 막 이런 그거여서 와. N은 절대 안 바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진짜 짱 N인가 보다. 그러니까. 애는 항상 엄청 말도 안 되는 웃기는 거더라고. 그 애는 난 80이야. 제법인데. 저는 제가 최근에 T로 바뀌었을 줄 알고 해봤는데 92% F더라고요. 그냥 감정에 지배된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예찬이 기타 생일은 7월 2일 엊그제였고요. 최근이었죠. 아 어제구나. 어제. 우리가 그 파티를 엊그저께 하니까 엊그저께. 아 그렇네. 그리고 최장신 맞습니다. ESFP. 뭔가 오빠는 맞아. 오빠가 우리 중에 가장 외향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쵸, 그쵸, 사람 그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람 진짜 좋아하고 사람들과 있는 거 좋아하고 그쵸, 그리고 엊그저께 얘기하면서 승모기도 ESTJ인데 맞아. 우리가 혼자 카페 가고 맞추네. 혼자 뭐 미술관 가고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게 왜 좋아? 살짝 이런 식으로 혼자 외가 이렇게 진짜 신기하다. 반응을 하더라고요. 거기 그 안에서 상상하는 게 좋은 건데 망상하고 맞아 그냥 혼자만의 시간 가지고 그게 좋은 건데 그 S들은 이해를 잘 못해. S들은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나는 S긴 한데 저는 I가 엄청 저 I가 한 80%여가지고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혼자 근데 언니 살짝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누구 막 뭐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나는데 그게 너무 잦으면 안 되고. 근데 어릴 때는 더 심해가지고 저는 약속을 잡잖아요. 그럼 약속 시간이 되면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맞지. 어떻게 미룰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는 되게 좋고 그냥 조금 그러면 이제 약속 미룰 때마다 좀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무튼 좋다. 그리고 밑에 전 멤버 해서 예전에 피아노 쳐줬던 고은이와 나영이와 기타의 남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지난 친구들이죠. 다 잘 지내니? 잘 지내시죠? 그렇게 있고 내려가. 지향상점 활동. 2018년 말부터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2년 들어서 공연이 확 늘었다. 재즈 전공자로 구성된 그룹이다 보니 재즈바에서의 공연부터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전에 저희 앨범도 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쭉쭉쭉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냈네요 저희. 맞아요. 최근에 정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다 정리하셨지 진짜 놀랍다. 그러니까요. 와 근데 공연이 진짜 2018년도 공연부터 쭉 끝없이
제가 근데 공연을 많이 하긴 했죠. 진짜 많이 했죠. 그 좀 연차도 오래 듣다 보니까. 맞아요. 크고 작은 공연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 다. 여기서 기억에 남는 공연들 있나요? 일단 학 그 활동 초기의 공연들. 저는 일단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는 진짜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유준.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랄까 데뷔하고 정말 얼마 안 돼서 서게 된 큰 무대였어가지고 되게 긴장 많이 하고 근데 또 그만큼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저는 저희는 그 학교에서 결성된 팀이라서 학교에서 했던 공연들 막 리허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희 맞아. 학교 연합 공연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 있어요. 그냥 학생들끼리 하는 공연이 있는데 그때 상상마당 KTNG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막 리허설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그 너에게라는 곡 중에 이렇게 땅땅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쉐이커를 딱딱 흔드는데 그 쉐이커 흔드는 부분을 승목 오빠가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취향 상점 할 거라고 승목이도 상상도 못했을 텐데 정말 못했을 텐데 그래서 진짜 그렇게 리허설 작게 했던 막 뭔가 아는 사람들이랑 함께했던 그런 게 저는 좀 기억에 남네요. 그런 게 또 재밌었지. 아는 친구들끼리 막 응원도 해주고. 돌아가고 싶어. 지호 오빠는 조금 옛날에 했던 공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우주 라이브 여기 그냥 그 분위기가 그냥 좋았었어요. 맞아, 우주 라이브에서 했었던 그 분위기가. 그때 그 새 팀 마린님이랑 여름 스웨터 네, 해가지고 같이 노래도 하고 재밌었어요. 맞아 같이 막 그 왜 그래 불렀던 거. 맞아. 거. 재밌었어. 맞아, 재밌었어. 그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죠. 그리고 야외 공연들도 진짜 다 기억에 남고 막 그때 날씨가 얼마나 더웠냐 뭐 이런 것들이나 저희는 맞아. 특히 연초가 아니라 뭐지? 연말 연초에 야외 공연 할 일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그 추울 때 손 얼어가는 기분 아시죠? 아, 그쵸.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서 특히 예전에 갬성 충남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가 11월 말쯤에 홍성이랑 예산?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영상도 찍고 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희 진짜 막 바닷바람 맞으면서 했었잖아요. 저희 막 아프고 막 그랬잖아. 몸살 걸리고 막 그랬었어. 그때 브이로그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진짜 추웠어요. 진짜 추웠어. 바닷바람을 등지고 버스킹을 해야 되는. 어떻게 진짜 버텼어요. 정말 정말 그 그때가 뭔가 처음으로 1박 2일 같이 막 어디 가본 거여서 또 밤에 막 놀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지호 신발 버리고 맞아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최근에 저희 또 음악인 축제 어서와 페스티벌 그 나갔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의욕이 엄청 불탔어가지고 어떻게든 눈에 띄어야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모두의 머릿속을 지배했겠지만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진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고 좀 더 뭔가 더 잘해 보이려고 그랬었죠.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언니 클레오파트라고 막 그랬잖아요. 아 방송 눈물 날 거 맞아. 웃기더라고. 저는 근데 재밌었는데 저는 사실 클레오파트라랑 그 태평소 성대모사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거 편집당해가지고 제가 지호 앞에서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 지호가 뜯어 말려가지고 도대체 왜 하는지 싶은 아 나중에 태평소 소리, 종로 3가에 울려 퍼지는 태평소 소리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했던 남미섬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와 내려가라. 그리고 4-2의 단독 콘서트 했던 것들 나와 있는데 어제 처음 단독 콘서트 그때 취스토리 그때 우리 이거 이름 짓고 나서 잘 지었다고 했던 기억이 취스토리 어떠세요? 히스토리 플러스 취향사점 어떠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세션들도 되게 많이 쓰고 우리 했던 곡들 1집부터 쭉 한번 훑어보는 공연을 했었는데 이때가 조금 급하게 공연을 준비했는데 뭔가 욕심에 막 엄청 잘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러닝타임이 엄청 오버됐잖아요. 맞아 얘기를 막 엄청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와
제일 레전드였죠. 그때는 좀 우리가 재밌는 공연 아니었나 싶어요. 오신 분들도 즐거우셨어요. 됐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 해 크리스마스 때 메리 테이스티 마츠 했었고요. 그때도 맞아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해서 드리고 이때는 막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막 진짜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때 달력도 만들고 맞아 영상도 뭐 되게 많이 찍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또 뿌듯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최근에 했던 플레이리스트 마켓. 저는 이때 저희 가사지 만들었잖아요. 아, 가사지 칭찬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가사지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좋았다. 맞아, 맞아. 이런 가사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죠. 맞아 맞아. 그래도 그... 신곡이 많았어서 뭔가 다 같이 보고 따라 부르진 못하더라도 그 또 이게 읽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저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비가 와도 비행기 뜨고 인트로가 있잖아요. 공연 버전에서는 그때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멋있게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뒤에서 보는 게 엄청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 그 진짜 아 이게 뭔가 그렇겠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무대에 내가 올라간다고? 이런 느낌이 완전 나서 올라갈 때 기분이 진짜 아, 좋아요. 오, 짜릿하겠네요. 진짜 멋있어. 되게 그 듬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뒷모습이 듬직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있어. N다운 마리오, NF다운 마리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방송 어서 페스티벌. 제가 사실 아, 방송이 몇 개 더 있는데. 아 그러게. 이거 추가해놔야겠다 우리가. 아, 방송이 저희가 뭐지 활동 초반에 대전 KBS. 충남 쪽에 지역 방송에 한 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막 장기자랑도 하고. 페이스 올리고 손에 페이스 올리고. 이상한 거 많이 그런 했죠. 그런 것들 유튜브에 찾으면 나옵니다. 대전 KBS랑 뭐 대전 MBC랑 그런 게 몇 번 나왔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많다. 그죠? 이거는 1, 2탄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오늘 한번 쭉 훑어보고 와 그 다음에 수상 경력 2018년도 아이브 뮤지션 대상 그리고 뮤존 탑 20 네이버 뮤지션 리그 석유 레코드 올스타 뮤지션 탑 20 이때 유다빈 밴드를 처음 맞아, 만났었죠. 둘 다 신인이었을 때. 그리고 2021년 인디스탕스 탑20. 우리 탑20 왜 이렇게 많이 했나. 1등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우리가 조금 활동 초반에 운이 좋았나 봐.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인데 뭔가 맞아 다 엄청 큰 거예요. 시대를 잘 탔나? 그래서 아 뭔가 지금 이런 것들 했으면 더 잘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가끔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신가게대첩 우상 부상루페 탑20 뮤콘 그리고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아, 라이징스타를 찾아라가 탑4로 승격됐습니다. 승격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담 멤버 전원이 모두 단국대인 동문밴드이다. 여기 뭐라 적혀있는데요? 베이스는 다른 학교를 갔다. 맞아요. 지호는 네, 이제 호원대생이 돼버렸습니다. 다른 학교로 가버렸습니다. 왜 갔어요? 아, 뭐 군대 전역하고 나서 시간도 남겠다 한번 봐봤는데 덜컥 붙어버려가지고 덜컥? 네. 그래서 뭐 오히려 좋다. 어차피 편입이었으니까 또 아, 네. 오히려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졸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좀 자업자득입니다. 좀 이상하게 지금 꼬여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충남음악전자소의 지원을 받아서 경기랑 충남 지역 활동을 위주로 해놨어. 맞아 학기초래 자꾸 활동초에 충남 쪽 활동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 서울 경기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공연 시에 기타와 건반 세션을 대동하는데 공연별로 바뀌는 단국대 동문 세션들의 진짜 구 세션들 친구들 많죠. 우균 오빠, 승원 오빠, 준용 오빠. 아 맞아. 기타가 진짜 많다. 그리고 맞아, 맞아. 민지 쌤 건반은 그래도 그렇게 변동이 많지 않았구나. 다은이 언니도 아 맞아 다은이도 몇번 도와줬고. 아 맞아. 그랬었죠. 그리고 구떡에서 팬들을 주주님이라고 명칭하고 있고요. 네, 주주님들. 와, 근데 진짜 엄청나네요. 저희도 진짜 기억에서 가물가물했던 그러니까, 지난 활동들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기분이에요. 진짜 이렇게 우리 되게 많이 열심히 살았다 이런. 역사가 깊다.
아무위키 편집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수고스러운 일인데 전해드리고 싶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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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공연 물론 짜잘한 게 더 있긴 한데 이거 딱 그냥 내리자마자 이거를 난 죽어도 못 할 것 같은데 정리. 이거 정리 벌써 막 숨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 와 진짜. 진짜 이게 너무, 사랑이야. 네. 와 진짜 너무 감사. 이게 사랑인가? 그리고 이제 저와 예찬이 형의 취향 상점 최애곡 이렇게 들을까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저희 위에 이제 올려다 보면은 이제 있어요. 2021년 인디스탕스 탑 20대 저희가 냈었던 음악이죠. 그 너는 사랑인 듯 몰래 찾아와서인데 원래 저희가 이런 약간 락발라드 스타일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맞아.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뭐 탑 20 이거 컴필레이션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인데 그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요 음악을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냥 요 음악을. 그래서 후반부에 이제 기타 솔로도 뻐렁치고 이제 몇 안 되게 베이스가 아르페지오를 하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베이스 아르페지오까지 하게 되는 그런 재밌고 감성적이고 약간 로파이한 약간 그런 것도 담아보려고 했었었던 저의 애정이 넘치는 예찬이 형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음악을. 맞아. 최애곡 뽑아달라고 했을 때 지호랑 예찬이가 둘 다 너는 사랑인 듯을 뽑아줬어요. 그러면 너는 사랑인 듯 몰래 찾아와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친
지친 내 맘에 꽃을 피우고 날 안고 너의 맘을 가둬놓고 잊으라면 손짓을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이 노래. 저는 이 노래 비 오는 날 듣고 그때에 아 그때 아니구나. 여튼 조금 살짝 마음이 적적할 때 잘 들었답니다. 아, 이 노래 제가 그 멤버들이랑 같이 술자리 가지면서 얘기했거든요. 비하인드 이 노래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애인이랑 만날 때 애인이랑 사귀는데 헤어졌다고 가정하고 쓴 곡이다. 아~ 헤어진다. 나 얘가 나랑 뭐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어떤 감정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뭔가 배신감이 들더라고. 그런 배신감을 담아낸 곡이에요. 왜 사랑은 나를 떠나갈까 이런 그때 감성이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네, 그랬어. 왜 사랑은 나를 떠나갈까. 아, 쓸쓸함이 담긴. 아 이제 팬분들이 보내주신 취향상점 위키백과에 넣고 싶은 것들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라디오 같이 봐주시는 분들이 한번 취향상점 위키백과에 어떤 게 실렸으면 좋겠는지 말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 주에 2탄을 할 예정이라 2탄. 그때 같이 예찬이도 있을 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들 멤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한 두 개씩만 꼽아볼까요? 저는 최근에 옷 사는 것도 그렇고 약간 그린 컬러 쪽으로 이렇게 뭔가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저 작업실도 커튼도 그냥 초록색으로 해놓고 그 테이블 그것도 초록색으로 해놓고 예, 뭔가 그냥 눈 편안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서 저는 조금 초록 계열들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릇푸릇한 느낌 그런 푸릇푸릇한 느낌 저는 초록색 그린 계열 저는 하나 더 하나 더요? 초록색깔 말고? 없나 봐. 초록색깔 말고? 하늘 아래 같은 초록은 없어. 파스텔 톤? 알아서 초록. 네. 오빠처럼 아기자기한 색깔 좋아하네. 저는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눈 편한 거. 저는 갈색이랑 분홍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갈색은 진짜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색깔이었는데 그냥 갈색 보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어릴 때부터 갈색 좋아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뭔가 이렇게 색깔이 많은데 갈색이 뭔가 보면은 그냥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좀 근데 막 이런 황토색 말고 살짝 갈색 나무색? 네네네 나무색. 근데 또 너무 빨간 느낌이 많이 나면 안 돼. 아 악기처럼 고동색과 갈색 정도.
그런 갈색. 밤색이라고 하죠? 밤색. 밤색은 또 아니에요. 밤색 아니에요? 밝은 갈색과 고동색과의 중간 정도? 오. 우드톤. 우드톤. 아, 뭔가 여기다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갈색이 좋아하는 색깔은 맞는데 제 퍼스널 컬러랑은 전혀 안 맞아서. 언니 살짝 필톤이라서. 그래, 맞아요. 갈색 계열의 옷을 입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갈색 계열 옷이 몇 개 있었는데 입는 순간 얼굴이 직직. 이래서 안 맞더라고요. 그러고 좋아하는 또 분홍색 좋아하는데 분홍색은 뭔가 이렇게 살짝 딸기우유 같은 색깔이 포근하기도 하고 그쵸, 뭔가 분위기를 밝게 반전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아해요. 맞아, 언니 분홍색 좋아하는 것 같아. 어피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너무 맞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색깔이 귀여워 일단. 언니 오늘 티셔츠 엄청 귀여운데? 아. 고양이 캣? 맞췄어요. 아, 너무 귀여워. 귀엽죠? 너무 귀여워. 진짜 놀랐어. 고양이랑 눈 맞춰서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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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 이것도 동생이 태국에서 사준 티셔츠인데 귀엽죠? 서큐트. 아, 그러게. 오, 얘를 가리고 있었네. 555님이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주문하셨네요.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에 음식도 한번 넣어봐서 해보면 좋겠네요. 재현이의 좋아하는 색깔. 저는 그 전 무채색 좋아해서 블랙 색깔을 항상 사요. 그래서 뭐 핸드폰 같은 거 살 때도 다 검정색. 아이패드도 막 이거 지금 이거 스페이스 그레이인데. 너 핸드폰 검정색이야? 죄송해요. 오늘 그레이인데. 그러니까 무채색을 좋아해요. 민트색.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어두운 블랙 올블랙으로 입는 거 좋아하고 무채색 입는 거 좋아하고 좀 흰색 뭐 그레이 검정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나 더 꼽아보자면 검정 이 최애 컬러고 그리고 하나는 피스타치오 색깔. 아, 좋죠. 살짝 그 오묘한 피스타치오를 좋아해서. 아, 또 그게 민트색이랑은 다르다. 어두워야 돼. 조금 더. 그 막 옛날에 아기들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핑크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세상의 편견을 깨고 싶어서 뭔가 여자 컬러는 뭐 핑크 빨강이고 남자는 초록 파랑이고 이런 게 싫어서 저는 분홍색으로 안 좋아했어요. 세상의 편견을 깨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뭔지 알 것 저도 같아. 그린 컬러 엄청 좋아하다. 피스타치오 색깔을 엄청 좋아해서 그런 아이템들이 몇 개 있어요. 피스타치오 뭔가 재현이 퍼스널 컬러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입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뭐지? 검정색 옷을 더 좋아할 것 같아. 검정색. 전 맨날 검정색만 입잖아요. 다들 무채색. 거의 그렇지. 맨날 검정색. 또 예찬이도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예찬이가 제일 좋아하고 오래 사용한 기타가 분홍색이어서 분홍색을 좋아한대요. 되게 신기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약간 그게 하얀색 섞인 핑크 계열이거든요. 쉘 핑크가 약간 딸기 우유색이라고 말 못하겠는데 약간 하얀색이 좀 가미돼 있는 좀 비비드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예뻐요. 악기에 딱 붙으면 진짜 이뻐가지고 그게. 그리고 비주얼 막내 강정의 양은 2000년대생인가요? 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선배님. 2000년대생. 2000년대생이죠. 근데 사실 우리 팀 중에 2000년대생은 없어. 없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질문. 아, 오늘 이렇게 취향상점 위키백과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는 취향상점 멤버들이 좋아하는 뮤지션이랑 그리고 보내주신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또 몇 가지 질문들 더 받아서 찾아와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네이버 인물 정보도 업데이트 되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이버 인물 정보를 등록을 하다가 보냈는데 서류가 누락됐다고 다시 보내라고 해서 이런 뭔지 알죠? 딱 처음에 보냈다가 갑자기 누락되면은 귀찮아서 미루게 되는 거. 박식 박식었구나. 미룬 지가 지금 1년. 아이고야 많이 미루셨는데. 네. 그래서 근데 아직 좀 수정을 안 했다는 거는 또 좋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럼요. 저는 미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향 상점의 곡 게으른 새는 꿈을 꾼다네를 마지막으로 꿈을 꾸지 않지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뭔가 게으른 새는 꿈을 꾼다네가 정말 제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주제와 그렇게 그 가사도 너무 재밌고 일단 제목부터 재밌었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냥 주제도 재밌고 가사도 재밌고 뭔가
미안함은 그 가사 제일 좋아하거든요. 미안함은 많은 지각보다 내 인생에 돌리는 것을 그 자기 성찰 때 그 생각을 침대에 누워서 한다 이것도 너무 재밌었고 제 최애곡은 제 게으른 새를 꿈을 꾼다는 애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도 너무 즐겁고 저희는 2주 뒤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떴다기엔 난 아직 꿈속에서 유영 중 분명 어젯밤엔 나 다른 삶을 살자는 다짐을 언제쯤 멈출 건지